윤도현 아유 왜 이렇게 털 돌려 네, 신청하신 곡 두 곡, 유아바의 에브리띵, 또 광화문 연가 전해드렸는데, 이 노래 신청하신 우리 저 끝에 계신 분은 여기 저희 건물 뒤편에 보면 안아파 의원이라고 국민은행 맞은편에 있는 병원 원장님이세요. 여러분 자전거 타시다가 미끄러지시거나 어디요 조금, 네, 조금 어깨가 결리거나 쓰시거나 하실 때 여기 네. 가정의학과시라서 그 통증 전문이시래요. 그러니까 네. 그 네, 그냥 이렇게 읽는 대로 안 아파. 네. 안 아파 의원. 네. 안 아파 의원 검색하셔 가지고 여기 저희 가게 바로 뒤쪽에 저 창문 내에서 보이거든요. 예, 네, 맞은편 건물에 그 안아파 의원이에요. 에메랄드 빌딩 네 4층인가? 네. 아무튼 아프시면 좀 검색도 많이 해주시고 네. 요즘에 그 당근마켓에서도 열심히 홍보하시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네, 맞아요. 당근마켓 최고예요. 당근마켓에도 저도 올려놨거든요. 여러분 당근마켓에서 그 단골 등록하고 오시면 제가 나초 서비스 드리는 거 아시죠? 어디 왔는데? 클라비스 검색하시면 클라비스 아니 아니요 좀 바꿔 해주세요. 말할게요 우리 안에 투 유튜브에서 쌀마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요. 쌀마. 네, 오늘 네. 들으신 곡들 아, 또 유튜브에서 와, 함께 하실 수 있고요. 오늘 명절 시작되는 연휴 첫날인데 여러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매상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. 즐거운 시간 마지막까지 되십시오. 오케이.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2에 삽입되기도 한 곡인데요. 오늘 신청하신 윤도현 씨의 원곡이죠. 가을 우체국. 와! 와! 우체국! 와! 조금 추석 스트레스 조금 물러나라고 소리 한번 지르고 시작할까요? 예! 함성 한번 질러주시죠. 야! 한번 해주시죠. 아, 안 돼요. 더 크게 안 돼요? 안 돼요. 네, 노래는 조용한 노래지만 앞에서 춤추셔도 됩니다. 오늘 좀 여유 자리 많이 있으니까요. 네. 가을 우체국 앞에서 전해드릴게요. 가을 우체국을 어떻게 주지? 이거 맞아요. 좋아요. 알마로 사람.